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 마감 시황 그리고 바이오 핫세븐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시장 상황 참 아쉽게도 장 초반에 갭 상승해서 반등 나오다가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자, 우리나라 우한폐렴 환자 확진자 늘었다. 11명으로 이제 늘었다라는 소식도 나왔고요. 아시아권은 플러스권 잘 유지, 물론 막판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잘 유지했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동안 비교적 매수세 잘 이어오던 외국인이 매도세 오늘 확 돌변해서 강하게 매도 나왔거든요. 코스피 외국인 4278억 매도했고요. 코스닥 156억 매도했습니다. 자, 오늘은 기관이 아침에 매수 좀 해주길래 외국인이 조금 같이 동참만 해준다면 좀 반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실패입니다. 외국인이 너무 강하게 던졌어요. 자, 외국인의 오늘 수급상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보이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던졌습니다. 4278억 매도했고요. 코스닥도 뭐 왔다갔다 좀 하다가 결국은 좀 낙폭은, 그러니까 매도폭은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드디어 손 들고 나옵니다.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본인 자금만 가지고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낙폭이 있는데 그것뿐이겠냐 이겁니다. 그죠? 신용, 미수 물량들, 컷 당하는 물량들 많이 나왔을 거거든요. 자, 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보대출이나 이런 거 있죠. 1시나 1시 반인가 그때쯤에 반대매매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2시인 것부터 그냥 급격하게 꼬꾸라지면서 개인들 마이너스 나오는 거 있죠. 반대매매 물량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신용이라든지 미수로 매매한다, 죽으려고 그냥, 그죠? 죽으려고 그냥 스텝 밟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거칠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보십시오. 최근에 사 들어오는 거. 최근에, 그죠? 사 들어온 거 보십시오. 개인이 다 샀어. 개인이. 기관 외국인이 그냥 던지고 있는데 용감하게 다 받아줬습니다.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그죠? 여기도 보십시오. 코스닥도 계속 싸웠어. 어떻게 버팁니까?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많은 오늘 흐름이었고, 여기 이제 240일, 120일에 지지선이 있긴 합니다만 월요일이 중국 재개장하는 날이거든요. 야, 참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중국이 10시 반에 개장했을 때 마이너스 뭐 3% 갭 하락으로 시작한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뭐 멀쩡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의 상황도 보면 좀 반등 시도 나오다가도, 그죠? 하락폭 만회하려고 반등 조짐 나오다가도 대만이 한번 두드려 맞으니까 푹 빠져버리고. 오늘도 반등 나오다가, 그죠? 뭐 확진자 늘었다는 소식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이만큼 빠졌겠습니까만, 그죠? 미국 선물도 휘청한 거 봤거든요. 장중에 거의 플러스권을 가다가 지금 현재 장 종료 이후에는 또 마이너스권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주말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종목군들 보기 전에 큰 전광판으로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 초반에 플러스권 유지하면서 시장 반등 조짐 넣을 때 좋았죠. 셀트리온도 2% 가까이 반등하고 해서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장 무너지니까 같이 우두두두둑 다 무너졌습니다. 그죠? 어느 한 섹터, 멀쩡한 섹터 잘 없어요. 마스크 관련 이거 뭐 이런 거는, 그죠? 개별주니까, 테마주니까 새롭게 좀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그냥 보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매매 못해요, 이거. 저 같이 못합니다. 자, 나머지 섹터. 거의 뭐 핵폭탄 다 두드려 맞았어요. 그죠? 인터넷 결제 관련만 조금 강세 보이고, 나머지 거의 약세입니다, 약세. 자, 그런데 말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과 카카오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셀트리온을 조금 더 손절폭 밑으로 조금 조정하면서 좀더 버텨보겠다. 이것은 시장 악재지 개별 악재가 아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물려서 갈 수는 있어도 반드시 원상 회복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광진님이 걱정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죠? 조금 더 들고 가보겠다. 응꽁님 어서 오시고. 자, 응꽁님, 제가 주력 종목 말고 개별 종목들은 조금 못볼수 있는데, 아침에 제 이야기한 거 반드시 들었죠? 6만원 인근 가서 밀리는 조짐 보이면 적당히 끊어야 된다 했는데, 혹시 끊었다, 안 끊었다. 너무 저의 말을 잘 들어서, 너무 저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시그널 안 주면 안 던지고 그러면 안 돼. 조금 이런 거는, 안 그러면 물어봐야 돼. 저, 딴거 신경 쓴다고 조금 그냥 잘 간다 싶어서 가만 냅뒀더니, 좀 아쉬워해 풀었을 건 아닙니까? 좀 이럴 때는 적당히 끊고 나와야 돼. 시장 안 좋게 하면. 그죠? 꽁이님, 우쭈쭈쭈. 아, 미쳤어. 그죠? 닥터K는 희한한 성격이 있어요. 조금, 열악해지거나 코너에 몰리면 더 강해지려는 그런 좀 경향이 있어요. 안 끊었다. 그러면 안 돼. 아침에 귀 쫑긋하고 들었잖아. 그죠? 6만원 인근 가면, 잘 가면 끊을 필요 없다. 조금 주춤하면 끊어야 된다. 여기 좀 주춤하잖아. 그러면 물어라도 봐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아직까지 마이너스 아니죠? 약간 플러스인데, 아까 제가 솔직히 조금 고민했어요. 단가 얼마인지 알거든. 5만 6천 얼마인가 그렇잖아요. 야, 이거를 끊으라고 이야기할까? 근데 이거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조금 쳐져도 또 비중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가만 냅둔 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아니, 딴거 박살나는데 혼자 안 빠지고 있어. 누군가가 컨트롤 한다는 거거든? 그 누군가가 누구다고?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닥터K 아니고요. 기관 애들이 막 사들어오네? 기관 애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가면 손실 볼 확률보다는 뭐 적당히 갈 확률 높은데 조금 더 잘하려면 이런 부위에서는 좀 처진다 싶으면 조금 끊어내고 조금 끊어내려니 너무 물량이 작다. 뭐 그렇긴 한데, 그죠? 다시 밀리면 다시 사놓고 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남동생이 왜 울고불고해요? 네? 남동생 몇 달? 몇 달? 몇 살? 남동생 몇 살? 그죠? 남동생이 왜 울고불고해? 33짤? 33살인데 왜 울고불고해? 빈츠님 반갑습니다. 아유, 몸좀 괜찮아요? 빨리 완쾌됐으면 좋겠습니다. 응? 33짤이 왜 울고 난리예요? 예? 여친이랑 헤어졌대? 누나 누나 어떡해? 나 싫대. 완전 개그 방송도 아니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중충하게 처져 있는다고 뭐 주식 시장 안 올라옵니다. 그죠? 주식 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장 끝나고 나면 조금, 유머도 썼고 막 그럽니다. 제가. 그죠? 자, 그래서, 정신 좀더 차립시다. 아시겠죠? 이런 부위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6만원 딱 인근 가가지고 흔들리고 하면 끊으라고. 그러면 꼭 본인한테 붙잡고 안 해도 그렇게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아유, 저를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던지라 소리 안 해서 또 들고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들고 있었네. 됐어요. 됐습니다. 자.
철이 오빠 오늘 기분 별로 안 좋다. 응? 세유라. 자, 미님도 어서 오시고. 세율, 오빠 말잘 들었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 어떻게? 여기서 팔아먹어. 그리고 여기 올라오면 다시 사놓어. 분명히 얘기했다. 그리고 밑으로 쳐지면 다시 인버스 사놓어. 그렇게 해서 퍼펙트. 사놓고 깨지면 사놓고 사놓고 퍼펙트. 오케이? 오케이? 인버스. 그렇게 얘기했잖아. 메모했다 했잖아. 응? 메모했다 했잖아. 응? 여기서 던져. 인버스 던져. 올라타면 여기 위에서 매도 때려. 인버스 때려. 그리고 여기 저점 깨지면 인버스 더 추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또 샀지. 뭐 오빠 말잘 듣네. 아휴, 오빠가 원래 이게 전공이야. 지수가 선물 옵션이 원래 전공이거든. 여기 잘 맞춰 오빠가. 응? 또 샀다. 자, 승현님도 반갑습니다. 근데 기분 안 좋아. 인버스 맞추면 뭐해, 그지?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 들고 있는데 지금 박살나게 생겼어. 인버스 이왕 들고 있으니까 더 들고 가. 더 들고 가. 오늘 종가 올라오기 전에 종가 여기 완전한 저항이거든. 241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여기 올라타기 전까지 끝까지 버텨 일단. 그리고 2100, 2050, 2050까지 잘안 밀릴 수 있으니까 그때 반등 나온다 싶으면 끊어. 근데 이걸 보고 마음이 안 편하죠, 그죠? 이걸 보고 마음 편한 사람 있다면 진짜 주식을 못하는 사람일 테고, 그 못하는 사람도 여기 많이 있네. 2700원 오늘도 사 들어간 사람 있네. 주식 더럽게 못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얼마 샀습니까? 와, 2조 한 4천억 가까이 샀어. 미쳤어요, 사실은. 그죠? 돈 그냥 다 갖다 바치려고, 그죠? 돈다 갖다 바치려고 용 쓰는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 희망 하나. 마지막 희망. 월요일날 개바락했는데, 저 거의 기정사실 비슷하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오늘 적당히 상승으로 마감하고 여기 푹 빠져도 여기에서 버티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벌써 와버렸거든요. 중국 시장 빠지면 개파락하면서 같이 빠질 수 있거든. 올라올 때 여기가 저항 역할을 합니다. 이 추세선 딱 끊어온 거 있죠? 그죠? 이거. 참.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데, 하나는, 먼저 알고 두드려 맞았다 이겁니다. 그죠? 자,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대만이 좀 빠질 때5.7 빠졌는데 우리는 그래도 5.7은 안 빠졌잖아, 그죠? 가다가 잘 버티다가 추가로 또 빠져서 그렇지. 이거하고 논리가 비슷하다 이겁니다. 지금 중국이 뭐안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너무 쇼크가 심하게 나오면 이 대만처럼 대만이 5.75 빠지는 게 상당히 지금 쇼크 중에 쇼크거든요. 중국이 한 2% 3%만 빠져도 빠질만 하다 해서 같이 마이너스 1% 2% 빠지다가 들어올리고 이렇게 시장이 전개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걷잡을 수 없이 당사자국이니까 만약에 세게 그냥 꼬꾸라질 때 과연 우리나라가 얼마나 버텨낼지 그게 걱정이에요. 이 봐봐. 환율 올라가는 거 봐봐. 그냥 스트레이트로 1200원 인근까지 바로 올라왔습니다. 닥터케이는 달러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좋긴 합니다만 그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죠? 자, 코스닥은 더 빠질 가능성 높다. 세율, 코스피도 좋은데 코스닥 인버스를 때렸어야 돼. 코스닥 인버스를. 그지? 왜? 개인 투매 막 넣을 거거든. 개인 투매 막 넣는다고 밑으로 처지로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개인이 뭐 샀을 것 같아요? 뭐 샀기는 여기 바이오하고 5G 뭐 휴대폰 부품, 그죠? 이런 거 많이 샀겠지, 그죠?
적당한 가격에서 샀으면 버틸만도 한데, 그죠? 방송이나 이런 데서 좋다 좋다 하니까 꼭대기 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죠? 지금 5G도 그렇습니다만 5G는 돌아서다가 지금 시장 안 좋으니까 그대로 두드려 맞고 있고요. 지금 아, 야 슈프리마 봐봐. 이런 것들도 꼭대기 산 사람 있으니까 지금 거래됐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오르기를 얼마나 올랐는데 오늘 산다 말입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푹푹푹 빠지기 시작하면, 물량 막 나옵니다. 그죠? 자, 흥분을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흥분을 안할 수가 없어, 지금. 그죠? 자, 흥분 가라앉히고, 종목군들 가볍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핫세븐이니까 바이오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삼성전자, 장 초반에, 상승한다 했어도 20일 인근 가니까 그대로 밀리죠. 자, 여기 힘 떨어졌다. 던지는 게 좋다. 58,000원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어. 그죠? 자, 준상님이 평소에 제가 말씀 많이 드리던 내용 말씀하고 있는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삼성전자. 여기 힘 떨어졌다 그랬어. 여기 부위부터 계속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죠? 들었다. 들었다. 1번. 적극적으로 눌러주세요. 들었다. 1번. 여기 다 왔으니까 던지라, 던지라. 차익 실현해야 된다. 은꽁님 아버지한테 63,000원에 매도하겠다. 맘 먹고 있는데 200원 차이인데 이런 거안 던지면 안 된다. 여기서 던지는 게 훨씬 좋다. 분명히 말씀드렸어. 그죠? 밑으로 확 빠졌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맨날 들어오는 디스코 지금 바쁜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올라탄다고 본인이 어저께 샀다 그랬을 때도, 이거 처진다. 힘다 됐다. 그렇게 하면 알아듣겠지. 매도해라 이말 아닙니까? 그죠? 빠졌어요. 자, 하이닉스도 20일에서 그대로 튕겨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더 처질 가능성 높아요. 시장이 지금 안 좋으니까 밑으로 더 처질 가능성 높다 그랬습니다. 54,000원권까지도, 삼성전자도 빠질 가능성 높아요. 자,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있는데 현금 비중이 많은 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딱 기다리세요. 딱 기다렸다가 한 2, 3일 완전 박살 박살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구야 할때뭘 사느냐? 여기 안에 있는 거 주워 담으십시오. 여기 안에 있는 거. 딴거 말고 이상한 마스크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말고요. 그죠? 여기 있는 거 주워 담으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거 빼고, 여기 중국 관련 빼고, 이건 그냥 보려고 넣어놨습니다. 뭐, 삼성 SDI 이런 거푹 무너져가지고 20일 인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전기 푹 무너져가지고 60일 인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차는 조금 타이밍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저어대요. 중국에 공장들 때문에 조금 어떨까 저어 되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정도에서는 사 들어가면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이만큼 올랐을 때는 턴 어라운드 어느 정도 했다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LG 이노텍 이런 것들 여기 60 이런 것까지 푹 빠지면 땡큐 하고 사놓으면 돼요. 땡큐 하고. 그죠? 이상한 거 사느라 안 그러죠? 우상향 끝내주게 하고 있는 주도주 군들 푹 하고 빠질 때 그때 사놓으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요 60일 인근까지는 빠지면 반등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그때 땡큐하고 사놓으세요. 그죠? 자, 풋옵션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조금 그죠?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개인이 풋옵션 지금 대박 사고 있거든요. 아침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것이 우리나라 개별악재에 가까우면 거의 바닥 맞아요. 이게 바닥 징후거든요. 200억, 300억, 300한 5, 60억 이상 샀잖아요, 지금. 바닥권에서 200억 정도 개인이 풋옵션 사면 반등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많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침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만이라든지 중국이 흔들흔들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사들어오는 부분은 시장이 같이 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저어됩니다. 조금 자신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반등의 조짐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려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이러한 기조로 200억, 300억 이렇게 개인이 풋옵션 사들어오면 바닥권 맞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질문에 답은 됐을 테고. 자, 셀트리온부터 셀트리온 바이오핫세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아쉬워요. 장 초반에 지수 반등하면서 같이 잘 올라갔는데 뭐 그냥 지수 무너지니까 힘없이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손절 라인을 좀 내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개별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중에 비해서는 너무 저평가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물려 들어가겠다. 평소에 그런 이야기 거의 안 했어요. 끊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도 되긴 한데 좀 버텨보겠다. 그죠? 왜냐하면 급등락 막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던졌다가 잘못하면 반등 강하게 나올 때손 빠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그죠? 손절 라인 조금 더 밑으로 내려 잡으면서 좀 버텨보겠다. 그렇게 의견 아침에 드렸고요. 사실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냥 다 던져버려.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죠? 카카오도 뭐 엊그제 샀는데 무너지니까 여기 부위는 지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시장이 월요일날 상당히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싶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셀트리온 카카오 정도는 물려도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중요한 121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해 보여요. 가능해 보입니다. 좀 버티겠다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요,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을 때도 여기 15만, 그죠? 15만 4천원 여기에서 중장기 가능하다 했고, 여기 인근이 반등의 거의 스타트 지점이거든요. 그죠? 여기 부위, 그죠? 그러니까 여기 빠져도 반등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을지 몰라도 큰 손실 없이 잘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목을 압축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치고 너무 못 갔어요. 그게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셀트리온이 바이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그죠? 지금 램시마, SC 이런 부분도 미국, 그죠? 그리고 투룩시마, 이제 허주마까지 미국 진출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죠? 우리나라 그래도 바이오 대표하는 종목인데 너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좀더 들고 가보겠다.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인터넷, SNS, 내지는 이제 핀테크 쪽으로도 사업 영역 넓혀 나가고 있으니까 물려도 이런 종목은 좀 물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으로 솔라당 사셨다고. 자, 의견 말씀드렸으니까 잘 전달해 보시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하락 추세 돌려냈으니까,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강하게 올라탔고 밀렸는데 다시 올라탔거든요. 나 죽지 않겠소. 의지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이 괜찮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비교적 흔들림 컸고, 세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약세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 추세는 3등이 아니에요. 2등입니다. 2등. 형님이 최고 못해요. 추세가.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240일 인근 가서 밀리면 던져라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휴제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죠? 상당히 강해요. 톡신, 필러 이런 쪽 화장품 쪽도 진출하고 있다. 기관에 여기 사 들어온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괜찮다 말씀드렸어요. 사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무 위입니다. ABL 바이오, HLB 시험 찬타 했고 저 빠지고 있습니다. 헬릭스 미스 관심 없다 했고 그대로 쳐지고 있습니다. 신라젠 밀립니다. 별로예요, 별로. 헬릭스 미스, 그다음 신라젠, HLB 이런 종목들 괜찮다 한 적 있던가요? 기조가 괜찮다고 한 기조가 거의 없습니다. 별로예요, 별로. 메지언도 쳐졌어요. HLB 생명과학도 그냥 처집니다. 메디톡스는 강하게 반등 이후에 잘 버티네요. 일단 잘 버팁니다. 60일 안 깨고 여기 잘 버텨내면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밑으로 안 쳐져야 됩니다. 메디포스트 별로입니다. 무너졌어요. ABL 바이오 별로입니다. 세우라 이런 건 던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저번에 이야기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말 안 들었지. 그지? 그지? 말 들어야 된다. 야, 안 좋아. ABL 바이오 안 좋아. G2BNT도 60일 무너지면서 별로고요. 셀리버리도 별로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젠벡스 20일 무너지면서 별로인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잘 가네요. 거기까지만. 잠깐만요. 우리 간호사 맨 프리치 봐요. 잠깐만요. 한 분 이야기하면 거의 기억 다 해요. 유한양행 별로입니다. 한미약품 별로예요. 대용제약 별로네요. 보령제약 별로입니다. 동아소시오 별로네요. 한울바이오 완전 별로입니다. 자, 브릿지 바이오. 갑자기 라면 생각나네. 그죠?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오르다님이 이야기해봐. 요. 필명은 오르다인데, 보고 있는 종목은 내리고 있네? 보고 있는 종목은 내리고 있네? 좋아보여요? 본인이 직접 이야기해보세요. 완전 별로입니다. 들어가기 뭘 들어가요? 필명대로 하세요. 필명대로 오르는 거 하세요. 오르는 거 대박 가지고 있는데 뭘 해요? 패스. 어떤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해야 돼. 휴제리 같은 거. 휴제리를 언제 이런 데 가서 괜찮아 보인다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데 가가지고 괜찮아 보인다 했는지 안 했는지 가가 돌려보세요. 방송 바이오 핫세븐 이 날짜 딱 들어가 봐. 요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이야기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데가 포인트입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죠? 우상향 초입에 이평선 딱 밑에 받쳐놓은 이런 걸 해야지 잘 가요. 근데 뭐야 이거 밑으로 막 꼬꾸라지고 있는데 안됩니다. 안돼요. 태블릿이면 알아들으면 1번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렇게 하기 싫다 이러면 2번 하면 돼요. 밑으로 꼬꾸라진 거 이런 거 하지 마라니까. 그죠? 이거와 비슷한 논리를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죠? 14% 빠지는데 낼름 샀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절대로 주식 성공 못한다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HLB 아니 여기에서 제가 9만원 간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9만원 간다고 이야기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여기에서 여기 폭만큼 보면요, 21만 3천원에서 12만 5천원이니까 대략 얼마입니까? 9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반등했을 때 여기서 9만원 빼면 되거든요. 88,000원 9만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9만원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사 들어간 친구는 뭘 간과했는가 하면요,
오르다님하고 비슷해. 싸 보이는 거지. 며칠 전만 해도 21만 3천 원인데, 와우. 그건 9만 원 싸졌네? 사볼까? 사보면 어떻게 되는지 볼래요? 버티는 듯 하다가 깨지면 박살납니다. 그죠? 이거, 여기서 산소호흡기. 야, 간호사니까 또, 그죠? 산소호흡기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서 공매도 애들이 3천 원 물렸거든요? 한 번에 죽이면 따라오겠느냐? 여기서 슬쩍슬쩍 가는 척 해놓고 해야, 그죠? 살아있는 듯한 모양을 보여줘야 빠져나오기 쉽다. 그러고 난 다음에 9만 1900 갔습니다. 9만 1900 갔어. 9만 간다 했는데 20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 논리가 같다고요. 지금도 싸다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노우입니다. 노우. 노우예요. 노우. 올라가도 이게 다 튕겨요. 여기하고 뭐 다를 거뭐 있습니까? 좀 전에 브릿지하고 다른 거뭐 있습니까? 좋게 이야기 안 하죠. 왜?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에 강하게 갔으면 이렇게 안 두드려 맞아야 돼요. 여기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팍 깨지면 끝난 겁니다, 거의. 이거 셀트리온에도 적용해 볼까요? 어디? 여기. 그죠? 여기. 그죠? 안 무너뜨려야 되는데 다행히 올라탔어. 그럼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여기 살까요?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자꾸 이 이평선을 자꾸 흔들흔들 하면서 자꾸 무너뜨리면 결국 무너져요. 그죠? 상승 추세 끝난 겁니다. 여기가. 여기 인근 가보십시오. 셀트리온. 옛날 방송 있어요. 여기 두달 동안 27만 못 넘어간다고 자꾸 이야기했어. 저는 여기 올라타면 관심 가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라타면 관심 가진다. 그리고 뭐 매매 좀 했어요. 포인트가 다르잖아, 포인트가. 여기에서는 사라고 이야기 안 한다니까? 이렇게 올라타야 적어도 살수 있다 이야기 한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시오. 가장 먼저. 필명처럼 잘 오르는 종목을 꼭다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평선하고 딱 붙은 이거. 주식 잘하고 싶어요, 오르다님? 주식 잘하고 싶어요? 이거 핸드폰 캡처. 이거 핸드폰 캡처. 이거만 딱 찾아. 이거만. 이거만. 딴거 말고. 그죠? 아, 좀 제대로 좀 해드리려니까 힘드네. 이거만 찾아. 이거만. 오른쪽 위로. 본인 필명처럼 오르는 것 중에 꼭다리 말고. 이평선 20일에 딱 붙었는데 딱 양봉 서는 거. 이거만 딱 찾아. 이거만. 손실 보는지 수익이 많이 나는지 체크해 보세요. 잠만 나도 캡처 언제? 이런 데 해야지. 이런 데 사면 안 돼요. 이런 데 산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사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많은지 작은지 한번 볼까요? 여기 샀으면 틀렸어요? 오른쪽 올라가고 20일 올라타는데 여기 틀렸어요? 맞죠? 여기 틀렸어요? 20일 딱 붙었지? 틀렸어요? 올라가죠? 그죠? 근데 이런 데서 사니까 문제지. 이런 데서. 아까 이런 데서 사라 그럽니까? 아니죠? 20일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해야 돼, 매도.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 있죠? 안 돼요. 하나만 또 얘가 맞으면 안 되죠? 하이닉스 볼까요? 여기 20일 올라탔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20일 올라탔죠? 살수 있어요? 없어요? 살수 있거든요? 대박. 이게 뭐 거창한, 대단한 거 필요 없이 이것만 실천해도 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뭐또 틀린 거인가 볼까요? 20일 올라탔어요? 오른쪽 위로 올라탔어. 20일 올라타서 샀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이런 데서 사니까 문제지. 이런 데서 던져라고 이야기 마구마구 했어. 그죠? 그러면 어저께 여기 20일 올라탔을 때 샀으니까 뭐 크게 잘못된 건 없지. 그죠? 크게 좀 해줘. 세율아, 저번에 붙이라고 해준 거는 다 갖다 버렸니?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해보려고? 뭉클하던가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것만 해보시라니까, 이것만. 약장 사갔네. 그죠? 이것만 해봐라니까. 깨지는지. 자, 열광하고 있는 닥터K에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겁니다.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최근엔 닥터K가 야간에 그냥 이렇게 내지는 오후에 방송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진짜 열정적이다. 채팅란 옆에 보시면요. 그집 모양 비슷하게 생긴 거 있네요. 그거 누르면 닥터K. 아, 자발적 시청료 여러분들이 후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요. 시장이 우상향하면서 잘 가야 되는데, 그죠? 추세선 하단까지 왔습니다.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우상향 기조를 제법 띄고 갔잖아요. 한 번에 북북북 이렇게 안 갑니다. 캡처해 볼게요. 아, 세유라, 이것도 나중에 그러면 한번 프린트 해가지고 붙여 보든지, 이제 어떻게 간다? 만약에 이렇게 빠지죠? 반등은 한번 주고 가야. 반등은, 그죠? 그때 여기 라인, 여기 라인을 좀잘 지키면서 이렇게 조금 높여가면서 또 여기 가면 또 튕겨 내려올 거거든요. 비교적 튕겨 내려옵니다. 그리고 빵 올라타야 성공인데, 여기서 올라타다가 비실비실하다 밑에 깨지면 그때서야 하락 추세 전환되는 건데, 과연 그렇게까진 될까? 그죠? 이평선 이렇게 막 꼬꾸라지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 개장을 앞두고 상당히 우려 때문에 시장이 낙폭 제법 큽니다. 그죠? 우상향을 이렇게 잘 유지한 것은 한 번에 여기 빠지더라도 도치 정도 내지는 빠진 이후에 양봉 시연하면 반등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는 여기서 잘 버티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고. 자, 우한 폐렴이 더 확진이 되면 얼마나 더 확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의 큰 트렌드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큰 트렌드는 상승입니다, 지금. 근데 돌발 악재를 두들 맞아가지고 급락했는데, 추가 하락 강하게 나오기보다는 그래도 적당히 시간 보내다가 반등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5일, 20일 붙었을 때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지. 자, 이 시간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그죠? 지금 현재 미국 선물시장 한번 더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아, 빠져요. 빠집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빠졌습니다. 미국 시장 1% 내외로 빠진다면 미국이 1% 빠졌다고 더 빠지는 상황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왜? 우린 더 빠졌어. 그죠? 미국 시장 아직 개장도 안 했는데 미국 선물 플러스권 유지 중이었거든요. 혼자 먼저 두들 맞았기 때문에 미국이 1% 정도만 안 빠져도 미국 때문에 추가 빠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국 개장 딱 했는데 중국이 만약에 박살난다면 그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요일인데 그리고 월말인데 한달 동안 그리고 한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좀 상쾌하게 주말 보내야 되는데 주식시장 그렇지 못하네요. 어쨌든 이왕 시간을 흘러간 것이고요. 앞으로 상황에서 잘 대처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주말간에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전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